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일산 식사동에 위치한 강렬한 인테리어의 고급 빌라, 그 타입의 복층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얼굴 옆쪽으로 보이겠지만 오늘 소개할 복층도 인테리어가 정말 예쁜데요. 다락층이 층고가 많이 높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운정역, 야당역 인근에 있는 복층과는 약간은 다른 느낌이었지만 화장실도 하나 있고 방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멀티룸이라든지 게임룸 정도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넉넉한 사이즈의 베란다가 있었는데요. 전원주택 느낌이 납니다. 주변에 막힘이 없고 또 지저분한 창고, 공장이 없는 낮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숲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의 복층입니다. 오늘도 제가 꼼꼼하게 촬영을 할 텐데요. 이 집이 보고 싶거나 다른 집, 뭐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보고 싶으셔도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오늘 소개할 이 빌라의 위치입니다. 고급스러운 단독주택들과 모여 있습니다. 모두 3개동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녀 세대가 5세대, 4세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 복층인데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으로 올라오셔야 돼요. 하지만 오늘 소개할 복층은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계단실 인테리어도 예쁘죠. 삼성 제품 번호키가 달려 있습니다. 이 현관문을 열면 오늘 소개할 집의 전용 면적은 34.6평이고 다락층과 서비스 면적을 확장해서 실상 면적은 97평 타입입니다. 전실이 약간 협소해 보이죠. 신발 수납장도 오른쪽에 세 칸이 있네요. 복층이긴 하지만 다락층에 방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한 3-4인 가족 정도가 사용하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손잡이까지 고급스러운 여닫이 충분입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오늘 보여드릴 집은 복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복도를 따라 나가면 전망이 괜찮은 거실과 주방이 있고 이 왼쪽에 중간방이 하나 있습니다. 동선 때문에 이 중간방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바닥은 원목으로 쉐브론 타입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3층에 올라오니까 전망이 더 좋죠. 그리고 모든 방, 거실, 에어컨 설치 예정이고 온도 조절기도 다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다락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 공간에 창고를 만들어서 청소기 정도 보관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공간이 조금은 협소한 편이었습니다. 딱 청소기 정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멀티룸 앞쪽에 안방인데요. 양쪽으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아주 큰 문이죠. 열면 이 정도 사이즈의 안방이 있고 안방 안에 서재도 있고 드레스룸도 있어요. 안방이다 보니까 이런 조명도 은은하게 아주 예쁘네요. 모두 다 도장 처리되어 있고요. 웨인스코팅으로 인테리어 했습니다. 오른쪽에 이 문을 열면 여기는 드레스룸인데요. 이 사이즈까지 제가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방 안에 드레스룸이 있지만 멀티룸, 뭐 알파룸까지 있기 때문에 다른 그 멀티룸이나 알파룸의 드레스룸을 꾸미면 여기를 파우더룸이라든지 뭐 방 안에 있는 작은 서재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에도 방금 보여드렸던 드레스룸과 비슷한 사이즈의 이런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파우더룸 정도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 화장실이 굉장히 넉넉한데요. 공용 화장실이랑 거의 사이즈는 비슷합니다. 이런 파이프 같은 걸로 집안 곳곳에 이렇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드슨 조명으로 이 화장실에 달아놨네요. 그리고 보통 욕조와는 좀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아주 예쁜 욕조죠. 이건 이제 안쪽에 이렇게 밀어 넣을 겁니다.
그리고 안방 앞쪽에 이렇게 예쁜 멀티룸이 있습니다. 강화유리로 시공되어 있는데 요즘에 프리랜서인 분들이 아주 많죠. 여기를 사무실로 사용할 수도 있고 뭐 홈짐, 운동을 할 수 있는, 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도를 따라 나가다가 이 중간에 왼쪽에 자투리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를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고풍스러운 가구, 이 집이랑 아주 그런 가구들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런 가구를 큰 거를 하나 놓으면 아주 예쁠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쪽에는 거울을 하나 달아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멀티룸 옆쪽에 이런 공간이 있어요. 주방을 곧 보여드리겠지만 여기를 식탁 자리, 그러니까 다이닝 룸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는 방이 하나 더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를 가벽을 세우고 문을 달고 유리는 보이니까 안쪽에 블라인드 커튼을 달아서 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앞쪽에 여기가 공용 화장실입니다. 이 길이가 상당히 긴 편이죠. 그리고 거실 사이즈는 아주 넉넉하죠. 넓은 거실이 있고 이 앞쪽에는 뭐 지저분한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딱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높은 숲이 아니고 이 거리도 조금 있어서 아주 전망 좋은, 위치 좋은 곳에 있는 전원주택 느낌이 나고요. 요 창고를 세탁실로 사용을 해야 돼요. 여기 수전이 있는데 양쪽 나란히 놓을 순 없지만 건조기까지 타워 형태로 놓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뒤쪽에 1등급 보일러가 있네요. 거실을 이쪽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디귿자로 되어 있는 주방이고 저 정면에는 또 상부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구는 도장 처리가 되어 있고요. 싱크대 상판은 원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드 슬랩이 조금 가격이 저렴한 것들은 나무를 이어 붙여서 본드로 붙였는데요. 여기는 통 원목입니다. 이 두께도 한 5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일랜드 테이블, 요거를 식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요 앞쪽에 한 4인용 정도를 이 T자 형태로 연결을 해서 사용해도 이 거실을 사용하는데 크게 방해가 되거나 동선이 뭐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언급했지만 저기를 다이닝 룸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상부짜리 가스레인지, 그리고 독이 제품의 이렇게 싱크볼이 있습니다. 아래층 소개는 이제 거의 끝난 것 같고요. 다락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락층은 제가 이 사이즈를, 길이를 재니까 14m가 넘게 나오고 이 가로폭도 6m가 넘는데 이게 보이시죠? 이렇게 경사지붕 모양 그대로라서 층고가 많이 낮아집니다. 이 정도 오면 제 머리가 스치기 때문에 여기를 방을 나누고 거실로 나눠서 활용하기보다는 그냥 멀티룸 그 정도로 가끔 활용하는 공간으로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여기 많이 낮아지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 일정 부분은 막아서 창고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위층에 이렇게 화장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제가 175인데 저는 다 서서 다닐 수가 있어요. 이 정도 사이즈의 베란다 공간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합성 데크가 시공되어 있네요.
창고 공장 안 보이는 아주 위치 좋은 전원주택 같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 고급 빌라의 복층 타입을 소개했습니다. 다른 복층도 있는데요. 그것도 촬영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소개하는 집들이 보고 싶으시면 주말, 휴일 상관없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